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착 어반입니다. 제가 전에 그 여자가 주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종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자들은 되게 별 생각 없는데 그런 별 생각 없는 남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과부하 터지고 그러면 열받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 같은 거지. 그지? 빽거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게 여자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뭐 굉장히 많은 댓글들,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제 여자 성대모사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한국 여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남자를 보고 이제 애 아니면 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여자도 애 같은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둘다애 같은 면, 개 같은 면이 있는데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 남자들의 애 같은 면은 뭐야? 배고프면 빽 울고, 그지? 발정나면 빽 울고, 개처럼, 그지? 여기에 가깝다면, 여자의 애 같음과 개 같음은, 말 그대로 여자의 애 같음은 정말로 이기적인 거야. 애들은 그냥 자기 꼴린 대로 다 하잖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울고 보잖아. 이런 애 같음에 가깝고, 여자들의 개 같음은 뭐냐면, 우리를 개같이 갈구지, 그지? 약간 다르지만 이런 것들에 가까운 건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몇개 댓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도라지라는 분은 아무도 여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여자를 달래주는 법을 알려주고 있으니 이것 또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죠. 적어도 일본 내에서 드라마를 보고 학습했다며 감정적으로 구는 게 얼마나 그 사회에서 그쪽에서 이지매 당한다니까. 일본에서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지매 당해. 우리나라에서는 걸크러시니 뭐니 그러지, 그지? 그래서 이건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댓글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마플이라는 사람이 달았던 댓글인데, 여자친구가 절 많이 좋아해서 진짜 심하게 애 같고 잘 삐지고 막 달래줘야 한다. 근데 이게 막 일반적인 한 여자처럼 막 표독스럽게 거지같이 갈구는 게 아니라 진짜 유치원생, 초등학생처럼 애 같아서 그냥 귀엽게 받아줄만 해서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숨기지 않고 감정 표현이 확실해서 더 나은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또이 이야기를 아,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비슷한 얘기는 내가 옛날에 분명히 한번 했거든. 사랑하니까 쥐라를 하는 거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들리잖아요. 그지? 아니, 왜 사랑하는데 쥐라를 하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이 말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하는 남자들이라면, 아, 그래도 진하게 사랑해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이걸 아마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자들이 우리를 그 개같이 갈구는 그 이면에는 그 에스트로겐 파워라는 게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란 동물한테 호르몬이란 건 굉장히 절대적이란 말이야. 우리 미치도록 하고 싶잖아.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똑같은 거야. 여자들의 사랑도 결국엔 그 사랑과 주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있지. 남자들의 사랑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이어져 있잖아. 그치? 일단은 하고 싶어야 되잖아.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건데. 근데 그런 에스트로겐 파워라는 것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하이텐션을 유지하게 하거든. 남자보다 평생 높게 유지가 돼. 2차 성징이 터지고 나면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는 케이스고, 사회적으로. 되게 독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어떤 한 흑인 남자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난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게 뭐냐면, 진짜 여자를 겪고 싶으면 흑인 여자를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진짜 흑인 여자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거 드라마 봐도 결국에는 여자는 비슷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미드 같은 거 보다가 남자가 이제 야동 보고 하다 걸리면 그 어떤 반응이야? 자기야, 그거는 뭐 자기의 본능이니까 괜찮아. 5분 뒤에 다시 들어올게. 이럴 것 같아? 아니야. 쥐라를 하거든, 외국 여자들도. 왜 그럴까 생각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배설 행위야. 그 먹고 자고 싸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 우리는. 그지? 우린 분출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제가 노트북을 보고 다른 여자를 보고 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나의 정신적인 외도로 받아들이거든, 여자들은 보통.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극강으로 가는 게 흑인 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충분히 공감되는 게 내가 여행을 돌면서 만난 흑인 여자들은 진짜 다 무서웠어. 여자들의 그 불안정한 에스트로겐 파워에 남자들의 포악함이 더해진 그런 느낌 있잖아. 공격성이. 그래서 난 흑인 여자가 진짜 무섭더라. 여행 오래 하니까 흑인 여자만 보면 노이로제 생겨가지고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난 흑인 여자들 존나 털린 적 있거든. 한 번은 이 병신 같은 애가 너무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거야 방 안에서. 근데 내가 좀 시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존나 지랄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와 그런 거 한 흑인 여자는 두 번으로 연속으로 털리고 나니까 그냥 말도 하기 싫어지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방에 흑인 여자 들어오면 이제 방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나가서 여행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편한 여자가 좋잖아. 감정적으로 편하고. 근데 이것도 마냥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보통 여러분의 감정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는 어떤 여자들이냐면, 뭐 정말로 이제 감정선이 평온해서 그런 여자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잘 절제라도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그 연애 자체에 덜 아쉬운 여자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여자들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해줘. 연애 자체 별로 아쉽지가 않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애보다 일이 중요할 때가 많잖아.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남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여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 오빠! 일이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자 중에서는 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연애가 우선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런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보통 괴롭게 해. 근데 그만큼 사랑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반대로 삶 속에 연애가 있는 여자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잖아. 왜? 자기는 이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있단 말이야. 아니면 그런 여자가 아니면 이미 주변에 남자들이 엄청 많아갖고 아쉬울 게 없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안 쪼우거든요. 갈구지도 않고 쪼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냅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지 같은 게 뭐냐면, 그 여자란 동물이, 이게 나도 남자들인데 좀 희한한 게, 한 번씩 그 지랄병을 틀어줘야 돼. 그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또 너무 편하게 해주냐 그러면 이건 뭐지? 그 지랄이 그리운 게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해지면 괴롭지. 그게 너무 심하면 괴롭지. 나도 그런 거 많이 당했잖아. 나도 당했다가 나도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너 그거 못 버텨가지고 헤어지자 말하면 어떡할래 라고 말하니까 아 그러기 싫어요 이러면서 울면 아 안돼 이러면 또 애가 발작을 트는 거야 애가. 그래갖고 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오빠 괴롭게 해서 미안해 막 편지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보면 또 짠하지. 그게 짠하단 말이야. 짠한데, 근데 결국에 나도 못 버텨서 헤어졌지. 너무 강력한 에스트로겐 파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도 내가 헤어지면서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서는 결국엔 사랑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못해도 열의 7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에스트로겐 파워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게 사랑과 지랄이 하나인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야. 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버틸만한 정도의 지랄병이면, 그러면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은 사고를 잘 안 칩니다. 자기 감정 다 발산한 여자들은요. 그것만 해소해주면 사고를 진짜로 안 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 막말로 여자가 바람 피려고 하면 내일 모레도 당장 필 수 있어. 당장 여기 나가면 이게 진짜 바로바로 필 수 있는 게 여자의 바람인데,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의 외도율이 더 높게 나오잖아. 그지? 되게 높게 나오잖아. 그지? 바람 피기 쉬운 건 여자가 못해도 한 250배는 쉬울 건데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엔 그런 여자의 그런 감정성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게 뭐 하나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아라라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지혜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몰랐어. 왜 그런 거지 같은 걸 거짓말하지? 결국엔 그게 트리거가 돼서 헤어졌어 난 옛날엔. 근데 지금 알았더라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의 거짓말이란 건 진짜 의미 없는 경우가 많거든. 정말로 이제 야 쟤 몰래 클럽 가야지 이래서 거짓말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내가 삼겹살 싫어해. 근데 내가 삼겹살 싫어해. 근데 자기는 여자는 삼겹살을 존나 좋아해. 근데 내가 삼겹살 싫은 거 아니까 아 오빠 나 삼겹살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여자의 거짓말이야. 여자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별 의미 없는 거짓말을 그냥 아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알고 나면 아니깐 별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아 여자의 구라라는 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자 여러분을 갈고도 인연이 왜 날 갈구는 거지? 이렇게 인연이 내가 왜 참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인 경력직인 남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더욱 경력직 남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여자들은 내 유튜브를 되게 싫어해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반대로 이제 남자 연예 유튜버들은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 그 사람 걸 많이 듣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면 오히려 남자 연예 유튜버들은 여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그지? 반대로 여자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나 어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이게 여자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얘기, 때릴 때도 때리지만 더 도움되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결국 걔네들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누가 구라를 치고 있었는지 누가 구라를 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겠지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 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불안정한 감정선이라는 게 그게 정말로 그렇게 거지 같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쉿.